대한민국의 아침 풍경입니다. 바쁜 걸음으로 저마다의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과연 이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셨을까요? 아침 출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지금 식사를 먹고 나올 시간이 잘 없습니다. 아, 원래 아침 먹고 오는데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어요. 최근 아침 식사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맛과 영양을 내세운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. 끓는 물을 부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도 있습니다. 끓는 물을 넣으면 국밥이 되는 제품부터 바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형태까지 다양합니다.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, 탕, 죽 종류가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. 각 다른 형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봤는데요. 바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죽. 컵 안에 함께 담긴 밥과 수프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4분 30초만 기다리면 완성되는 컵밥까지. 네, 제가 직접 컵밥을 만들어봤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적합한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맛이라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아침을 걸으면 포도당 부족으로 두뇌 활동이 느려져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침 식사를 매일 한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0점이나 높다고 합니다. 아침을 걸으면 비만과 고혈압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겪을 확률이 27%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직장인은 자신의 본인의 업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. 학업에 열중인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앉아서 하는 학습 이외에도 밖에 나가서 움직임이 있는, 다시 말하면 체육활동이라던가 취미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꼭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활력과 눈의 활동이 좋은 아침밥을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각종 정보들로 찾아가는 M2M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아래 적힌 메일 주소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.